노룩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고 1835년이고요. 전통 식품명은 흰 노룩으로 빚는 술 만드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화천방으로 되어 있고요. 원문 이렇게 되어 있고 번역문 되어 있는데 음선 요단 요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1. 찹쌀 한 마리를 깨끗이 씻어 물에 3일간 담가 둔다. 2. 불린 찹쌀을 찐다. 3. 찹쌀 담갔던 물에 흰 누룩을 넣고 불린다. 4. 누룩물과 이의 밥을 섞어 술을 빚어 3일간 발효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은 비어져 있습니다. 능금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56페이지고요. 능금술로 다 되어있고 원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번역문이고요. 능금이 사과죠. 사과술 조리법 1. 능금 사과를 익은 것으로 껍질을 벗기고 실을 뺀 후에 짜서 즙을 낸다. 2. 1회 물을 많이 혼합하여 하루 반만 놓아둔다. 3. 층이 분리된 이를 다른 그릇에 따라 꼭 보관 후에 1년 동안만 묻어두고 먹는다. 이렇게 되면은 능금술, 사과술이 되겠습니다. 네. 당나무 잎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헌은 주방문이고요. 저자는 미상이고 1923년 당나무 잎에 싸서 빚은 술 만드는 법에서 되어 있습니다. 닭술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1. 뱃살 한 대를 깨끗이 씻어 가루를 내어 구멍떡을 만든다. 2. 물을 넣어 식힌 후 누룩가루 한 대를 넣는다. 3. 이를 당나무 잎으로 쌓아둔다. 덧술 1. 찹쌀 한 마리를 익힌다. 2. 앞의 당나무 잎으로 쌓아둔 밑술에 섞어 넣는다. 누룩이 많으면 술이 달고 되게 된다. 누룩이 적으면 쓴 맛이 많아진다. 찹쌀도 밑을 고르게 담고 밥을 펴고 다시 쪄서 식으면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펴 있습니다. 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방문이고요. 저자미상 17세기 말 닭주 저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조리법 밑술인 찹쌀 한 대를 깨끗이 씻어 가루로 낸 것을 구멍떡을 빚어서 물 한 대 못되게 끓여 삶아시킨다. 2. 누룩 5호, 밀가루 5호를 물과 섞어 넣는다. 덧술 1. 익으면 찹쌀 6대, 맵쌀 4대를 깨끗이 씻어 찌되 맵쌀을 먼저 찌다가 찹쌀을 얹어 찐다. 2. 물 1.5마를 끓여 잘 식힌 후
미술에 그 물을 주워 거른다. 3. 항아리에 밥과 물을 넣고 이어 풀어지게 섞어둡니다. 4. 3일이나 4일 정도만에 맑아지는 것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이렇게 기네요. 단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방문이고요. 저자입니다. 17세기 말 되어 있습니다. 단술 누룩법, 감주 국조법 이렇게 되어 있죠.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밀, 5에서 6대를 씻어 바구니에 담아 방에 둔다. 2. 3일 후에 싹이 나면 그늘에 말려서 가루를 내어 두고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구니가 필요합니다. 단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제 서유부 1835년 단술, 감주, 방 이렇게 되어있고요. 원문이고요. 증보 살림경제 나와 있습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 미술 빚기 1. 찹쌀 두 대를 깨끗이 씻어 가루를 내고 구멍떡을 만든다. 2. 익혀서 누룩가루 두 대와 함께 섞는다. 덧술 빚기 1. 여름에는 5일, 봄, 가을에는 7일 후 찹쌀 두 마를 깨끗이 씻어 물에 불려서 고두밥을 짓는다. 2. 고두밥을 식힌 다음 앞서 담근 미술과 함께 섞어 덧술하여 항아리에 담는다. 항아리는 깨끗이 닦아 물기가 없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기기는 항아리입니다. 단기 소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부 1835년경이고요. 단기 소주, 단기주라고 합니다. 원문이고요. 원초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예. 단기 뿌리와 잎을 잘게 썰어 소주꼬리에 넣고 노즈를 받아낸다. 2. 노즈에 꿀을 조금 넣고 잎꿀을 밀고 만다. 3. 며칠 후 뚜껑을 열고 마시면 향기가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기기는 소주꼬리가 되겠습니다. 당귀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씨 음식법 책에 나와 있고요. 저자미상 1854년 당귀주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1. 당귀가 나는 절에는 생잎을 찧어 사용한다. 당귀 잎을 말려서 가루로 내어 써도 좋고 고카 잎을 사용해도 맛이 좋다. 3. 김을 가루로 만들어 반죽하면 빛깔은 검은 듯하지만 맛은 산뜻하다. 4.
연실을 껍질과 속을 제거하고 반죽해서 주악을 만든다. 가을에 생토란을 껍질을 벗기고 갈아 반죽하여 주악을 만들면 빛깔이 희고 부드러워 노인들에게 좋다. 5. 꿀에 재우기로와 양념은 방법대로 한다. 7. 주악에서는 볶은 팥과 꿀을 섞어 사용하며 한여름에는 깨로 만든 소를 사용해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인데 7로 되어 있네요. 네, 저렇게 없네요. 네. 단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심육기 서유고 1835년경 단 기술 단기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고요. 본초강문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1. 단기를 달여서 즙을 낸다. 2. 단기즙을 섞어 술을 빚거나 술에 담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